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올해로 11년째입니다. 진상규명은 멈춰섰고 피해자 인정은 더디기만 합니다. 피해자들의 호소는 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윤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하는 게 사실상 되게 어려운데 병원에 갈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고 화도 나고 왜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까? 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 생활이 이렇게 무너졌을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정부의 공식 확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드러난 건 2011년 8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작년 말 현재 피해 신고자는 7,642명. 폐 질환은 물론 이름 모를 병마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1,740명에 이릅니다.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비자만 적게 잡아 350만 명. 이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5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4,114명. 피해 신고자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피해구제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이 뭐 늘고는 있는데 피해의 규모나 또는 이 사건 참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너무 턱없이 이제 부족한 지원을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간병비와 장례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등 피해 지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인을 둘러싼 진상 규명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 말에 진상규명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참위 활동 기능 중에서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인 조사 규명 관련해서는 중단토록 이제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진상규명이 멈춰선 상황에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전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판결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다음 달에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일단 적어도 피해자들이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가습기 살균제를 쓰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질병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명백한 증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법부에서 너무 지금 좀 도외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앞서 지난해 10월 초엔 피해자 단체와 기업, 전문가 인사들로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멈춰선 진상규명과 1심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배상과 보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그간의 진상조사 결과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올해 9월 초까지 마련해 국회와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일까 피해자들의 호소는 더욱 간절하게 다가옵니다. 모든 피해자 가족들이 모든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피해자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건강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마음 편히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